네, 이번에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요즘 날이 건조하고 또 아까 저희가 찬불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소화기가 없을 때 불 끄는 방법을 알려준다고요? 네, 이 화재는 초기에 불길을 잡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그런데 주변에 소화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우선은 이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가 있다면 흔들어서 뿌리면 이산화탄소 성분이 불을 꺼지게 만듭니다. 아, 그리고 이 주방에서 기름으로 인해 불이 났을 때는 잎이 풍성한 야채에 물을 묻혀서 던지면 불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화분에 있는 흙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화분 흙을 부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초기 화재 진화 도구는 바로 담요인데요. 젖은 담요를 덮어서 공기를 차단해서 불을 끄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작은 불씨일 때 재빨리 불을 끄기 위한 방법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소화기를 사용하면 가장 좋고 또 불이 나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1절인 내일은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3.1절인 내일은 오전까지 중부 일부 지역과 또 남해안 쪽으로 비가 오지만 양이 매우 적겠습니다. 따라서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는데요. 건조특보 상황부터 한번 보시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이어서 경상도와 남부지방, 남해안 쪽으로도 건조주의보가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까지 불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정오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그리고 남해안 제주도의 남해안 쪽으로 1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또 전주 5도 등 오늘보다 4, 5도 높고 많게는 9도가량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4, 5도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말 이후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